뉴욕 사시네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한 7년? 7, 8년? 자,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하시고요. 네. 낯을 가리시고. 네. 근데 매출 올리고 싶으시고.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원장님? 네. 원장님 독립한 지는? 독립한 지 한 3년. 3년 됐어요. 이거 고비는 넘기셨네. 3년이면. 네. 단골이 좀 생기셨겠어요? 네, 단골도 있고 또 직원들도 네. 있고 막 한데 뭐라고 못 하니까 속이 이것 좀 해주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직원들한테. 어차피 그 미용보다는. 네. 좀 그 뭐라 그래요? 매대라 그래나 뭐라 그래 거기 카운터 아니 그 뭐를 팔아야 되잖아요. 뭐 샴푸가 됐든 전판이요. 전판이라지 맞아요. 전판. 네. 전판 쪽에서 매출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전판 쪽에서 매출을 올리면 좋죠. 노동을 하지 않고서도 그러니까.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상담 통해서 뭔가 더 옵션을 붙이고 해야 되고 전판도 해야 되고 노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매출을 올리고 싶다라는 거는 얼마나 올리고 싶으세요? 지금보다? 이제 매출 제 개인적으로 매출하는 것보다도 이제 직원들도 한테도 이제 약간 제시를 할 수 있고 방향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저도 잘 못하는 상황이고 자 매출을 올리 여기다 한번 매출을 올리고 싶어 할 거예요.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매출을 올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영어 배우면 기본 영어. 설문사. 예? 네? 아니 영어 기본. 알아야지. 응? 아니. 잘 목표. DB. 아 네. 아니 비즈니스 마찬가지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내 인맥 정리를 해야 되잖아. 누구를 만날지 DB 관리. DB 관리. 고객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 DB. 예. 그 되게 중요해요. 그 DB의 양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내가 직접 만들 거냐, 살 거냐, 아니면 물려받을 거냐,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마케팅은 DB 싸움이에요. 요즘에는 데이터베이스 고객 DB 싸움 이거 되게 비싸요. 홈쇼핑이 DB로 돈 벌잖아요. 보험 방송 하는 게요. 전화만 주세요. 이거 한 명이 굉장히 비싸요. 이거 한 명 DB 전화번호 하나 따는 게. 요즘 그런 것도 이제 블랙박스 줍니다 뭐 이런 뭐 이것도 있어요. 보면 허접한 거지만 그 전화 통화만 주시면 상담만 받아도 뭘 드립니다. 그 DB 때문에 그런 거는 합법적으로 DB를 받으려고. 그 DB 확보는 어떻게 하세요? 고객 관리, 고객 DB. 뭐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냥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오시면 회원 가입 받는 정도. 활용하고. 그렇지, 그거부터 시작이 돼. 회원 가입을 했어. 네. 그 회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부터 가야 되는 거. 이게 오늘 저한테 단순히 2-3분 그러니까. 매출 그게 아니라 근본부터 들어가는 거야. 내가 회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고객 관리를. 또 그 고객이 누구를 데려왔을 때 혜택은 있는지, 또는 전혀 신규 고객, 그러니까 우리 미용실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끌어들일지. 그게 더 중요한데, 온 사람 잡아서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영업을 해요. 영업이라면 많이 만나야 돼요. 대수에. 대수야. 미용실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매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없는 고객 갖고 쥐어 짤리니까.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B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리고 온 고객 관리를 한 번 온 걸 두 번 어떻게 오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들. 뭐 포인트 제도도 있겠고 어떤 그 중간중간에라도 연락하는 부분들. 이벤트도 있겠죠. 이벤트. 그래서 홈쇼핑이 잘하는 게 특별 뭐 이런 거, 특별한 거 뭐 이렇게 해서 고객들한테 만약에 문자를 보낸다 했을 때 이것도 관리가 필요해. 꼭 이벤트 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뭐 겨울철 뭐 두피 관리법이라든가 미용 관리법 같은 거 이런 정보도 주는 거지. 좋은 정보들 또는 무료 체험 행사 같은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오시면 하루 날 잡아가지고 뭐 체험 같은 거 뭐 협찬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하고 아 이 미용실은 이렇게 계속 베풀어 주는구나 라는 게 있고 난 다음에 잡는 거.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튜브 보고 오셨잖아요. 네. 저도 유튜브를 왜 할까? TV잖아 TV. 구독자 10만 명이 저희 목표라 그랬잖아요. 그거더라고. 구독자 10만 명만 되면 다 해결돼. 지금 3만 2천인데 이 정도인데 10만이면 3배가 아니에요. 5배, 10배라고 파워가 고객이라는 게 이게 DB가 늘어나면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신규 고객을 어떻게 불러들일까? 그 다음에 기존 고객은 어떻게 또 오게 만들까? 이런 DB 관리부터 먼저 해보세요. 내가 지금 낯도 가리고, 막 그냥 뭐 자신감도 부족한데, 뭐 이거 바꾸는 것보다 오히려 DB 관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건 어디서? 요즘 미용실 컨설팅 하는 데도 많은데. 컨설팅. 예, 컨설팅 이게 찾아보면 그런 걸 컨설팅 해주는 데가 있어요. 또 블로그 마케팅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하는 방법도 있고요. 14일날 참 있어요. 마침 SNS 마케팅이라고 왕초보 과정이라고 저렴하게 하니까 그럼 들어보시면 우리 블로그, SNS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은 낯가림 심한 사람도 할 수 있거든. 그죠?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이 잘하는 거 있어요. 단골한테 잘해. 그죠? 그러니까 일단 단골, 기존 고객을 내가 어떻게 더 친하게 줘가지고 서비스하면 그 사람들이 데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데려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소개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만 조금 성립이 되면 그냥 기존 고객만 잘하시면 돼요. 고객 관리 어떻게 할지. 예, 그 다음에 신규 고객은 SNS로 뭐 알아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성격은 안 바뀌어요? 갑자기 내가 샥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어? 외향적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게 안 돼요. 그거 할 시간에 따로 하시게 돼요. 그리고 낯가림이 심하고 이거 나쁜 성격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장점이 있어요. 기존 사람한테 잘한다는 거,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게 외향성과 내향성의 차이가, 외향성은 새로 만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밖에 있는 거야.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은 에너지가 안에 있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책상 정리를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과 깔끔하게 하는 사람. 자,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은 외향성일까 내향성일까? 내향성. 예,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이 내향성이에요. 아, 진짜. 응? 지저분하실 거예요. 뭐 이게 내 기준인 거야. 왜 깨끗하게 하냐면 남이 볼까봐. 외향적인 사람은 깔끔하게 해요. 외향적인 사람은 남이 날 보니까 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이쁘게.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무조건 내가 편하면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한테 있는 거야. 나쁘고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들, 예술가들이 내향성이 많아요. 에너지가 나한테 있거든. 응. 안 바뀌어요? 걱정하지 마요.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